우리 주변에는 소외 이웃들을 위해 아낌없는 봉사와 나눔을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많은데요. 언제나 대가 없는 헌신에 앞장서고 있는 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이비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등포공원을 속속들이 찾은 300여 명의 사람들. 모두 영등포 지역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봉사자, 공무원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로 제18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열린 사회복지인 화합 한마당을 즐기기 위해 모인 겁니다. 행사에 앞서 이 자리를 마련한 정진원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장은 사회복지인들이 서로 소통과 화합을 다져 지역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서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껏 좀 힘좀 내시고 화합하는 마당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미니 올림픽과 레크레이션 등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고 각 기관 간의 교류를 약속하는 것은 물론 복지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식구다 생각하시고 오늘 또 즐거운 시간 서로 간에 의지하면서 다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힐링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봉사를 통해 느꼈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하루를 보낸 사회복지 종사자들. 이날 화합 한마당을 통해 주민 모두가 행복한 영등포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NB 뉴스 이비호입니다.